그 다음은 이렇게 화장을 해준 상태로 이 위에 좀더 촉촉해지려고 이 밤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완전 촉촉한 거 보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글입니다. 제가 내일 흑발로 염색을 하기로 했거든요. 금발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긴게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2년 만에 흑발을 하고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이 머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Get Ready With Me를 찍어두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하기 전에 패드로 얼굴을 닦아줄 건데,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패드가 메디큐브랑 그리고 구달 거 자주 쓰고 있어요. 메디큐브 모공 패드는 살짝 사이다 같은 향이 나가지고 엄청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고, 모공을 조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여름에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아침 세안 대신에 이렇게 토너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근하기 전에 시간도 단축되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추천받아서 처음 썼었거든요. 그리고 구달에서 리뉴얼된 어성초 라인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팩 같은 거할 때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 패드가 좀 독특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인데 엄청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팩을 올려두면 화장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화장품이 일본에도 이렇게 넘어오는데, 패드도 엄청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라는 것 자체가 좀 한국의 뷰티, K뷰티 이런 느낌인데, 일본에서 나온 패드는 어떨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일본에서 나온 패드도 샀었거든요. 이거 파비폼도? 아무튼 이런 걸 샀었는데, 이거는 메이드 인 재팬이더라고요. 일본에서 나온 패드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는데, 이렇게 옛날에 그 코스알엑스 같은 느낌의 패드인데, 민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얼굴이 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막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패드 계열 같은 거는 진짜 한국이 너무 잘 만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떼주고, 구달 이거 향도 좋고 좀 트러블 있는 피부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진짜 간단하게 보습을 해줄게요. 제가 화장하기 전에 뭐 많이 바르면은 다 밀리거나 뜨거나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바르고 있어요. 모모프리의 으르어이 젤 크림을 이거 발라주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이 모모프리를 제가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해서 캐리어 한가득 이거를 사가더라고요. 향도 좋고 발림성도 정말 좋은데,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약간 투명한 젤크림 같은 느낌이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되게 촉촉해 보이죠? 진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얼굴이 빵빵해 부었을 거예요. 이거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까? 다음은 인터그레이트의 선데이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크림을 무조건 쓰는데, 베이스까지 따로 바르려면 너무 많이 발라야 돼서 좀한 번에 같이 되는 걸 선호해주고 있어요. 너무 지금 많이 발라서 살짝 닦아내줄게요. 이 인터그레이트는 제가 전문학생이었을 때부터 썼었는데, 베이스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컨실러, 스킨 베이스 같은 거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렌즈를 껴줄 건데, 제가 어제 렌즈를 사왔어요. 렌즈를 샀고 신주쿠를 걸어가는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렌즈 거의 처음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좀 파란색 계열을 샀는데, 거의 파란색 렌즈 끼는 거 거의 그 샤이니 태민 렌즈로 유명했을 때 그때 써보고 거의 한 10년 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10년, 10년이 뭐야? 한 13년 만에? 네. 근데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머리에는 좀 그나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하면 이제 이런 걸쓸 일이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요즘 매일매일 렌즈를 안 끼다 보니까 원데이가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파란색인데 생각보다 막 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겟레디 위드미를 너무 찍고 싶어서 내 자기 전부터 아 내일 일어나면은 어떻게 두고 어디서 이렇게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잤거든요. 뭔가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계속 말을 하는 영상을 찍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렌즈를 이렇게 껴줬습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 써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케이트의 새로 나온 거 리뉴얼 됐더라고요.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리뉴얼이 돼가지고 이거를 사봤습니다. 저는 1번에 쓰는데 케이트가 좀 이상한 게 좀 바르면요 엄청 밝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 어두워져요. 한 5분만 있어도 어두워져서 저는 항상 케이트를 살 때 손에 발라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그거를 확인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엄청 밝거든요. 근데 한 30초만 있어도 컬러가 확 변해요. 발라볼게요. 어제 이걸 바르고 나갔는데 화장이 진짜 안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보세요. 처음 발랐을 때랑 컬러를 좀 바르고 시간이 지난 후 이런 느낌이에요. 잘 모르시려나?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케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는 좀 파우더파였는데 요즘에는 픽서파로 좀 바뀌었어요. 베이스가 무너지는 게 싫어가지고 진짜 파우더를 막 미친듯이 바르고 나갔었는데 무너질 때 좀 이제 막 뭉치고 더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픽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게 이 투쿨포스쿨 픽서 잘 쓰고 있어요. 픽서를 전 두 번 쓰는 편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 스펀지, 이것도 투쿨포스쿨인데 엄청 부드러워. 이거에 이렇게 뿌린 다음에 바를 때 애초에 이 픽서를 묻힌 퍼프로 뭐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제 엄청 안 무너지더라고.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막 완벽한 커버를 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걸 찾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해서 어차피 더러운 피부 그냥 조금은 더럽게 보여도 상관없겠지 하는 그런 느낌.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피부 표현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살짝 광은 돌지만 너무 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조금 깨끗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제가 어제 진짜 대박템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전 옛날에 이거 할머니 집 갔을 때 봤던 것 같은데 이거를 컨실러로 쓰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썼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뷰티 추천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걸 팔로우하는데 이게 떠가지고 좀 사봐야겠다 싶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런 잡티 같은 거에 고정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번 두들겨주면은 일반 크림 타입의 컨실러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거의 약간 타투 가려지는? 그리고 밀착도 너무 잘 돼. 장난 아니죠? 저 이거 평생 쓸 것 같은데? 진짜 커버력 진짜 좋죠? 이렇게 컨실러를 발라준 다음에 한 번 더 픽서를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화장이 좀 안 무너지더라고요. 말을 잊고 그 다음은 이렇게 화장을 해준 상태로 이 위에 좀 더 촉촉해지려고 이 밤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완전 촉촉한 거 보이시죠? 진짜 화장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아니 밖에 소리 들리세요? 무슨 우리 집 마트리 하나 봐. 너무 시끄러워. 어디부터 북치고 난리 났어요 정말. 그 다음은 눈썹 마스카라 해줄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눈썹 마스카라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늑발을 하면은 눈썹 마스카라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너무 숙소한 것 같아요. 이거는
헤비로테이션의 컬러링 아이브. 생각해보니까 눈썹 정리도 안 한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블러셔 먼저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가 있거든요. 짠! 이거는 플라워 스노우라고 하는 중국 화장품인데 진짜 디자인이 미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중국 화장품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시리즈를 모은 제품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정말. 안에 들어있는 이런 블러셔 모양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향이나 그냥 성분 같은 것도 민감하신 분들 계실 텐데 향은 진짜 좋은 향이 나고 성분은 제가 이거를 한 2, 3주째 쓰고 있는데 아무런 트러블이 나지 않았어요. 아, 오늘은 오늘은 이거 써야겠다. 오늘은 헤이즐넛 초콜릿 이거 이 컬러 써주도록 할게요. 제가 화장하는 게 사실 5년 전부터 매번 같은 화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달라봤자 이제 화장품이 바뀌는 정도? 그래서 영상을 찍어도 5년 전 똑같고 3년 전 똑같고 1년 전 똑같고 하다 보니까 화장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화장을 잘한다 이런 말을 어디선가 혹시 하진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코 위에도 한번 살짝 이렇게 마스크 벗겨진 거 아니죠? 마스크 쓰고 벗은 거 아니죠? 그 다음은 아이 프라이머 사실 거예요. 아이 프라이머 바르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한쪽만 바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섀도우가 한쪽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 프라이머의 존재를 좀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 다음은 섀도우. 이것도 중국 화장품인데 보여드릴게요. 짠! 이것도 같은 브랜드에 정말 모양이나 이런 컬러 같은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정말 지금까지 한국이랑 일본 화장품에서는 도전하지 않았던 이런 화려한 느낌이 요즘 많이 나와서 일본이나 한국 화장품보다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섀도우 많이 안 해가지고 금방금방 할게요. 아, 곧 일본 자유여행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와, 몇 년 만이지 그러면. 근데 친구들도 제 주변에 일본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너무 다들 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집을 넓은 곳으로 왔거든요.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너무 재밌게 놀고 갔는데 되게 엄청 공허한 거 있죠. 엄청 공허하더라고요. 이불도 사놨으니까 친구들이 저희 집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전 잘 안 어울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하게 하면은 너무 과하게 보여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에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편이에요. 펄을 살짝만 올릴게요. 펄을 생전 안 쓰다가 좀 펄하고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립은 이거 진짜 정말 저의 최애 립이에요. 이거 이츠스킨 건데 한국에서는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샀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노크 차이 촉촉 물광 거의 그 뭔가 과즙이 흐르는 듯한 느낌. 오! 컬러도 그렇고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이거 다른 색도 사려고 했는데 하라주쿠를 요즘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갈 때마다 다른 데 안 파는 것 같아요. 하라주쿠 마츠키오에서 팔았어요. 화장은 끝인데 오늘 어차피 나가는 거 머리도 조금 말아보려고. 근데 웃긴 게 오늘 비 엄청 많이 오거든요. 지금 비 완전 많이 와요. 기분 내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갤러리 디딤이 찍어봤습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뿌리 염색도 계속 해줘야 돼가지고 네, 머리를 이제 내일 자르고 흑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어요. 어차피 근데 제가 탈색병이 심해가지고 금방 다시 탈색은 하겠지만 어쨌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글이었습니다. 안녕.